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2탄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도 대자연을 상대로 수련을 하고 있는 피콜로. 전편에서는 산을 망가뜨리더니 거의 환경파괴범급입니다. 그시가 비슷한 위치의 오론과 소노바는 연로는 절대 녹지 않는 트루마이트 브리산에 와서 드래곤볼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 이곳에 6개나 모아놓은 드래곤볼, 또 음탕한 이상한 소원빌 생각에 설레는 오룡. 하지만 이미 한 발 늦어버렸고 누군가 바로 7개를 모아 실룡으로 소환해냅니다. 태양조차 녹일 수 없는 이 얼음산을 녹여 잠든 닥터 위로를 부활시켜달라는 할아버지. 그렇게 신룡은 산을 녹여주고 떠나게 됩니다. 얼음을 녹이니 그곳엔 닥터 위로라는 인물의 기지가 나타났고 할아버지는 50년간의 자기들의 염원을 이루자고 말합니다. 뭔가 위험할 것 같다고 말하지만 입구를 찾는 소노반, 자기는 싫다며 친구 아들 냅두고 도망치는 오룡,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나는 짝퉁 재배맨까지 대환장 파티입니다. 갑자기 세 마리가 더 나타나더니 오바니를 다굴치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있던 피콜로가 나타나 오바니를 구해줍니다. 순식간에 바이오맨 네 마리를 처치하는 피콜로. 하지만 피콜로는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오룡과 오바니는 어디론가 떨어지게 됩니다. 피콜로가 당했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유유히 집으로 복귀한 오룡과 소노반. 하지만 이 짝퉁 배즈맨인 바이오맨들은 무천도사를 찾아 거북하우스에 쳐들어옵니다. 목적은 닥터 위로가 무천도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라는 무천도사의 말에 달려드는 바이오맨들. 역시 무술가의 짬이 있어서 그런지 네 마리를 단 네 대로 끝내버리는 무천도사입니다. 따라온 닥터 코치는 자기와 같이 가지 않으면 부르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무천도사는 어쩔 수 없이 코치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잘 숨어있던 오룡은 오공에게 무천도사와 부르마의 납치 사건에 대해 말해주고 손오공은 걱정 안 하는가 싶더만 이내 자기가 가보겠다며 출발합니다. 한편 무천도사 앞에 나타난 바이오 테크놀로지 세포를 모아 만들어낸 키소네, 미소카신, 에비후랴, 이들의 목적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천도사의 실력을 보는 것. 50년 동안 얼음에 갇혀 살아 그런가 업데이트가 늦네요. 세계 최강이란 말에 딱히 부정은 안 하는 무천도사. 3대1로도 무천도사는 잘 싸우며 에너지기파로 끝내보려 하지만 미소카신은 자신의 지방으로 간단히 챙겨내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당해버리게 되는 무천도사. 세계 최강의 남자에 실망한 닥터 코친에게 50년 전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부르마. 이때 닥터 위로가 말을 거는데 부르마는 닥터 위로와 코친이 50년 전 사라졌던 천재 과학자들이란 걸 친절히 설명해줍니다. 이런 알고 부르마도 납치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였던 닥터 위로의 모습. 이들의 목적은 세계 최강의 남자의 몸에 자신의 두뇌를 옮겨 그 몸을 차지하려는 게 목적. 때마침 세계 최강의 남자 손오공이 그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환영 인사 제대로 해주는 닥터 위로. 지방 때문에 몸이 늘어나 공격이 안 통하는 미소카신에게 개왕권으로 미소카신의 몸을 뚫어버립니다. 그렇게 2차전 스타트. 에비후랴는 자신의 동결권으로 손오공을 얼려버립니다. 이때 손오공을 도우러 온 효자 손오반과 원펀맨. 하지만 키시메의 전기 충격에 밥이 될 뿐, 도와주러 왔지만 도움 1도 안 된 크리링 5번을 뒤로 하고 그냥 개왕권으로 탈출하는 손오공. 개왕권으로 간단히 둘을 처치합니다. 진작 좀 쓰지. 닥터코치는 닥터 위로의 뇌만이라도 남겨놨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50년 동안 연구소가 갇혀버렸던 것.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의 몸을 차지하려는 닥터 위로. 하지만 자력으로 헤쳐나오는 손오공. 이때 피콜로가 등장하지만 어딘가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 피콜로입니다. 자신이 아끼는 소노반을 때려버리는 피콜로. 머리에 이상한 걸 달고 있는데 혐짤 주의입니다. 소노반을 두고 싸우는 아버지와 스승님 간의 대결. 피콜로 때문에 닥터 위로에게 제대로 빡친 소노반. 오바니의 각성 때문에 닥터 위로에게 살짝의 피해를 입힙니다. 한편 크리딩은 닥터 코친에게 부르마를 꺼내라고 강하게 말하지만 코친도 자신의 몸을 개조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코친을 갑자기 나타나 쓰러뜨려주는 무천도사. 오바니의 각성의 여파로 피콜로의 세뇌장치도 부서지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편 닥터 위로는 갇혀있던 벽 속에서 나와 제대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합동 에너지파를 쏴보는 거북선인파 멤버들. 하지만 딱히 효과는 없었고 무천도사와 크리링은 리타이어하고 맙니다. 결국에 남은 건 또 피콜로와 손오공. 하지만 피콜로까지 전투불능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개헌권 3배로 1대1 맞짱 뛰는 손오공.
대왕권 3배로는 밀려서 4배로 마무리하는 손오공. 닥터 위로를 해치운 줄 알았으나 우주에 떠서 지구 자체를 폭발시켜버리겠다는 닥터 위로. 손오공은 최후의 수단으로 원기옥을 준비합니다. 산, 바다, 자연 등으로 지구의 에너지를 모은 손오공. 하지만 1차 시도는 닥터 위로에 의해 실패해버립니다. 지구로 추락하려는 위로를 막아내려는 전사들. 결국 실패했던 원기옥을 어떻게든 다시 성공시켜 닥터 위로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평화가 되찾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Z 극장판 3탄에서 만나요.